저는 키도베 대표 김성미입니다. 제가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곰곰이 이번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제가 좀 가장 제 주변에서 교육 고민을 뭐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을 법한 저희 부모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 30년 전 정도에 이제 부모님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체육을 전공하시고 디자인을 전공하신 부모님이 첫 아이로 저를 이제 낳게 되셨는데요. 두 부모님이 둘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수영, 골프, 뭐 음악, 뭐 요리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뭐 하나 사실 끈덕지게 잘 하진 못했고요. 한 유년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아, 얘가 그나마 조금 끈질기게 할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구나라는 것에서 부모님의 교육 고민이 조금 크게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공부를 했었던 커리어보다는 예체능을 많이 했었던 커리어를 이제 밟아 오셔가지고,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홈스쿨링을 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홈스쿨링이라는 게 별건 없었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마치 셰파처럼 제가 공부할 때는 옆에서 그냥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 뭐 외워야 될 때는 같이 뭐 외워주시고 하는 식으로 조금 공부할 때 동반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제도권 하에서 좀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나는 학교 다니는 게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학교를 다니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새로운 차원의 교육 고민,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학습 고민이 좀 시작되게 되었어요. 학교라는 인프라는 생각보다 저한테 튼튼한 울타리였고, 학교를 나오게 되자마자 저는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꼭 뭐 수능을 보고 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꾸려야 됐었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가이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많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 뭔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수험 생활을 좀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빠르게 시험 성적을 레코드를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목적을 좀 달성을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같이 막 공부를 해주고 실제로 막 같이 수험 생활을 했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그냥 애들처럼 애들이 처음에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조금 견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한 2, 3년 정도 스스로 좀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 준비하고 수능도 한두번 정도 보고 하면서 제가 시험을 잘볼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부 방법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 좀 제가 궁금한 것을 막 많이 해소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이 궁금했었고, 이거를 그냥 검색해보면 진짜 나오지도 않는 거를 계속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대상이나 상대가 좀 필요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뭔가 커리큘럼을 조금 짜내고, 그리고 제일 잘 배울 수 있을 만한 방식을 좀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검정고시 보고 나가지고 수능 보고 대학 진학을 유니스트라는, 그때 당시에 막 1기, 2기 막 뽑았었던 새로운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됐었고, 그때 저는 이제 테크노경영이랑 산업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유니스트라는 학교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연고가 없는 데서 아이들 친구들이랑 같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교우들, 되게 작은 학교였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울산도 싫고 여기서 배우는 거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 전공은 맞는지에 대한 좀 학습 혹은 진로에 대한 사춘기가 20대에 돼서야 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좀 수능을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학교를 옮긴 게 고려대였던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로가 이제 대학 전공이 진로를 조금 생각보다 많이 결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여전히 제가 좀 모르는 백그라운드에 전공 지식을 계속 습득을 해야 써야 되는 좀 불편감 혹은 좀 힘듦을 겪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왔는데 나는 대학 오면은 다 뭔가 졸업해가지고 커리어가 다 패스가 좀 설계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면 뭐하지 하는 고민을 입학하자마자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뭔가 학교를 다니면서 제너럴한 다른 일반 친구들의 경험이 아니게 되었으니까 제 스펙은 좀더 빠르게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쌓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좀 시작에 참여하거나 혹은 내가 시작하거나 하는 식으로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고요. 20살 초반 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 선배들이 창업을 했었던 위시캣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저를 어떻게 마케팅 담당으로 뽑아주셨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이긴 한데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시캣에 입사를 하고 나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 초기 멤버로서 되게 이 위시캣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그 초창기의 모습을 곁에서 많이 지켜보면서 내가 만약에 시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제가 학원이나 과외 등안 해본 게 없지만 좀 가장 좋았던 홈스쿨링 경험? 이거를 남들도 볼 수가 있다면 나는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히덥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제가 겪어왔었던 거,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교육 분야, 학습 분야에서 문제를 좀 인식을 해보자 해서 처음에 저희 엄마, 부모님이 겪었었던 고민을 한번 트래킹을 해봤는데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 물어보니까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는 돈 벌어가지고 너의 사교육의 모든 것을 몰빵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조금 부모님의 서포트 하에서 배우게 되었었는데요. 이때 가장 좀 고민했었던 거, 부모님이 조금 알고 싶었었던 것은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승부근성도 없고 끈덕지지 못하고 뭐 하나 되게 뭐 오래 하지 못하지? 하는 고민이 계속 있으셨다고요. 제가 진짜 되게 많은 것을 했었지만 뭐 하나 끈질기게 했었던 게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고민을 조금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하시겠거니 그래서 해결해보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처음에 키도 마이템으로 설정을 했었던 거, 좀 개발을 했었던 거는 영유아 심리 진단 검사라는 것을 제가 직접 만들어보자 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꽤 빠르게 망했습니다. 저희가 진단 시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했는데 사실상 아이가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간극이 컸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나보다 내 아이를 조금 더 궁금해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결국에는 검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뭐 교육 콘텐츠 혹은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은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지겠거니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가겠거니 하는 게 실제적인 페인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교육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는 서비스를 전개를 해놨었는데요. 초창기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좀 배움으로 승화시키는 미션을 가지고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 중심적인 커리큘럼 개발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공룡, 우주, 탈 것, 뭐 패션 디자인 같은 좀 어디에서도 좀 배울 수 없는 재밌는 소재를 개발을 해가지고 수업화했었어요. 이때 당시가 2017년도 말, 2018년도 초부터 한약 2년 정도 1,600개 정도의 수업 데이터를 실제로 가가호 방문을 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간신히 커버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학습이나 교육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이를 되게 재밌게 개발을 하는 코어 에셋을 가진 것과 달리 배보다 배꼽이 조금 더 커져버린 조직으로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매칭을 하는 비즈니스에서 오퍼레이션의 코스트가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정말 이 과정은 좀 쿨하지도 않고 전혀 재밌지도 않았습니다. 뭐,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할까 말까 하는 고스톱의 경계에서 저희가 할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잘 해야 되는 것, 비전이나 미션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부모님 입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미리 좀 짜여진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이런 교육, 수많은 교육 선택지들을 비교해 봐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모든 게 남의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 교육이라서 모든 게 고민이 이제 시작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어찌저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적정한 타겟 혹은 초기 유저들한테 높은 반응을 얻었지만, 저희가 동아리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전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스케일업 하는 단계에서 계속 힌트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잘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할수 있는 것과 잘 해야 되는 것 자체를 그냥 다 얼라인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만들어진 단어인데, 우리는 교육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다 배웠던 사람들이기에 배움의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하는 식으로 키도베 버전 2 혹은 지금 새로 전개하고 있는 제품이 탄생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돕는 배움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해서 다시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방문 수업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희는 매달 매달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경기, 인천 이제 오퍼레이션 때문에 거점 지역이 생기긴 했지만, 이게 조금 더 확장되기 위해서 들었어야 하는 오퍼레이션을 조금 덜어내고 나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네가 만든 콘텐츠 매칭이 안 되면은 뭐 교재를 보내달라 하는 이제 뭐 책유가 하시는 혹은 엄마표 홈스쿨링 하시는 고객분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었고, 이를 계속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홈키트라는 상품을 매달 매달 내고 있었는데요. 이를 한번 메인 비즈니스로 라스트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저는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그냥 키도 방문 수업 다 접고 홈키트라는 제품으로 다시 한번 피벗을 하자 결정을 하고 나가지고 애를 낳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미혼 여성 중에서 좀 아이향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자 라는 게 개인적인 목표로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우고 싶은 것들 다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퀘스트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키도폼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문과 엄마도 할수 있는 과학 홈스쿨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돌봄 선생님이나 시터 분들이 해소해주지 못하는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꼭 보내야 되는 홈스쿨링에 대한 시간이 있는데요. 부모 아이의 시간을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을 만한 매터리얼들, 그리고 그 안에 생기는 모든 미디어를 저희가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키도폰키트 제품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고 미션입니다. 그래서 키도폰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간편하고 는 이제 밀키트 형태를 교육키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책을 자체 제작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험 준비물을 큐레이션하는 키도폼키트의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들이 이제 홈스쿨 할때 필요한 모든 가이드를 책자 형태로 같이 동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제작으로 책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실험 컨텐츠들을 다 같이 큐레이션하는 이렇게 한 박스 형태로 매달 매달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제품을 작년 3월 정도부터 내기 시작했었고, 네, 저희 이제 1년간 키도브는 뭐 이런 스코어로 숫자로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가 조금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건드린다기보다는 남들이 좀 쉽게 할수 없는 그리고 약간 좀 시간이 많이 들고 코스트가 많이 들고 이거 굳이 왜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해야 돼? 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핵심 역량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많이 내재화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희는 내 아이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을 혹은 아이의 질문을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성 교육 업체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키독은 영상이나 패드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날로그식의 학습 경험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독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